그동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우리는 기도하자, 기도하자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자, 기도로 살자.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자.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풍성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정말 유익한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다 그 언어 자체가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기도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 만드느냐,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말에서 승리합시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와도 그들은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소망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한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그걸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아뢰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당당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반드시 될 것을 믿고 하고,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될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그 일에 내가 더 마음을 쓰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했다, 이 믿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낙망할 줄 모릅니다.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가 가진 힘을 다 쏟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이런 유익함과 복됨을 날마다 때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